2018 러시아 월드컵이 지난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스웨덴과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아쉽게 0-1로 패했지만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박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고 붉은색 옷을 맞춰 입은 시민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월드컵 경기장은 2002년도에 이탈리아와 16강전을 치렀던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 신화의 기적을 이끌어낸 대전 월드컵 경기장. 역사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응원전이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를 꺾고 16강을 진출하고 8강 신화를 이뤄낸 그런 성스러운 경기장입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때 첫 대한민국 첫 경기인 스웨덴과의 경기를 꼭 이기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응원전을 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모쪼록 즐기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꼭 16강을 진출하기를 그런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붉은 악마의 함성이 쏟아집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승리를 염원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를 함께 관전합니다. 첫 경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대전 붉은 악마 응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잘 참여해 줘서 너무 기쁜 상태고요.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이 투지와 투혼을 발휘해서 꼭 이번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여름밤에 펼쳐진 응원전에 함께한 시민들은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 하나에 울고 웃습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여기 길거리 응원하러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다시 오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화이팅! 화이팅! 제 목표는 일단 8강이라도 갔으면 좋겠고요. 2002년 월드컵처럼 한 4강 진출이라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한국 축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서 0-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했던 경기지만 시민들은 대표팀의 선전을 위해 남은 경기에도 붉은 응원의 함성을 더 뜨겁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